다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1라운드의 맞대결을 펼친 이후 홈팀 평택 시티즌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전혜민, 김정훈, 최석규, 이형석,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이한빈이 먼저 나섭니다. 홈팀 경주 한수원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황지웅, 서명식, 손경환, 안은산, 조우진, 김재민, 김찬희, 공다휘가 선발 출전합니다. 주심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 시티즌, 화면 오른쪽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측면에서 날카로운 장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자신의 기회를 얻은 이후부터는 이 왼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이제 최민수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헤드킥! 지금은 굉장히 김정은 선수가 사실 쇼맨십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레모니도 굉장히 이제 멋진 세레모니들을 많이 펼친 선수인데 이 슈팅마저도 굉장히 멋지었습니다. 지금 한 차례 강력하게 네. 장전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벗어났고요.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그만큼 굉장히 좋은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정은 크로스. 자, 좋아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와, 지금은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헤더를 전혜민 선수가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전혜민 선수를 이 경주한 선수 한수원 선수들이 놓쳤고 네. 그 과정에서 헤딩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 택배를 정확한 주소에 보냈습니다. 자, 안은산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좋아요. 네. 머리에 맞춰내긴 했습니다만 바깥쪽이었습니다. 역시 가소련 선수가 압도적인 높이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간적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헤딩까지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축구 선수가 특히 국내에서 190이 넘... 자, 때리는 척 했고요. 자, 손경환과 안은산 준비 중입니다. 안은산! 지금은 확실히 준비된 패턴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한빈 뺏어냈어요. 이한빈. 자, 좋아요. 갑니다. 왼쪽 잘 열어줬고요. 바로 갑니다. 원투. 펀칭. 세컨볼 김남규. 굴절되면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김남규 선수는 팔에 맞지 않았냐는 그런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자, 주심은 아니라는 사인을 굉장히 강하게 보냈고요. 자, 일단은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 펀칭 이후에 김남규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났었는데 자, 김남규 선수는 자, 슬라이딩을 하는 가소련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 네. 자, 지금은 조금 있나요? 자, 세컨볼. 자, 일단 김남규가 다시 오른쪽으로 뿌려줬고 박재훈 올려줍니다. 자, 좋아요. 네.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한빈의 머리에는 맞았습니다만 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상대의 견제가 또 잘 지켜냈습니다. 최석규. 자,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주고받는 경기 양상이 있었을까요? 있어서였을까요?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가 굉장히 중원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또 그 과정에서 평택시티즌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어떤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 후반전에는 마무리를 짓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전반전 기록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곧 홈 어드밴티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심의 시절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경주, 오른쪽이 평택입니다. 자, 오늘 김정훈 선수는 잡음을 일단은 앞쪽으로 밀고 들어간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계속해서 끊기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열렸어요. 자, 슈팅! 네, 정면이었습니다. 아, 김정훈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본인도 아는 겁니다. 굉장히 오픈 찬스가 오랜만에 열렸고 이 절호의 기회라고 노려졌는데 지금 슈팅이 조금 잘못 맞으면서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바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왼쪽 측면이고요. 자, 좋아요. 올립니다. 올려줬는데 네. 그러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가소련이 전방까지 올라와줬어요. 자, 지금은 가소련. 네, 좋아요. 지금 안쪽 투입 접어놓고 열립니다. 자, 슛! 네. 와, 지금은 최민수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만 네, 인원만 제한이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네. 맞지 않았고요. 지금은 굉장히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갔었는데 자, 머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지금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그대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네, 조우진 선수가 머리에 맞추는 가소련 정확한 패스 이어졌고요.
신영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한민 수비 가담 좋았고요. 아, 네. 네. 자, 지금은 사인이 한 차례 엉켰습니다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난번 목포가 또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잖아요. 목포 경기에서. 아, 지금 네, 열립니다. 지금 열렸어요. 최민수! 최민수 청면이었습니다. 와, 오늘 최민수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어느새 올라와서 이런 슈팅까지 시도를 하는 굉장히 좋은 장면을 또 보였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아크 정면에서 마음 놓고 좁은 공간에서 때려봤거든요. 또 올 시즌 두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공 라인을 아래에서 형성하면서 상대 뒷공간에 대한 침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전방 연결됐어요. 공다위. 자, 공다위. 슛! 정면! 자, 오늘 양팀 골키퍼에게 계속해서 볼이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만, 자, 과연 이 영의 균형 깨뜨릴 수 있을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바로 갑니다. 승점입니다. 네. 오늘 백준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경기 목포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저렇게 나왔어요. 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한빈. 자, 이한빈. 이한빈. 야, 그러나 태클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공격권 아직까지 평택에게 있고요.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자, 네, 네, 세컨볼. 김정우. 자, 골! 자,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세컨볼 놓치지 않고 논스톱 하프발리를 때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득점에 또 성공합니다. 네. 자, 김정우 선수 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또 멋있는 세레모니로 지금 팬분들을 지금 즐겁게 해주고 있고, 사실 김정우 선수가 올 시즌에 이런 세컨볼을 노리는 득점들을 많이 성공했었거든요. 네. 이 세컨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건 다시 안 볼 수가 없죠.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는데 말 그대로 세컨볼 논스톱 네. 빨리 슈팅.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속도, 파워, 방향까지 굉장히 완벽했어요. 네. 자, 주먹을 불 끈지고 있습니다. 자, 팬들의 함성까지 유도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죠. 자, 이런. 자, 일단은 직접 때리기에 충분한 거리죠. 신영준! 신영준! 높게 떴습니다. 아, 저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게 떴네요. 자,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감... 김정훈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붙여졌고요. 자, 머리 맞춰냈습니다. 자, 세컨볼. 자, 안쪽 투입됐고요. 붙여줍니다. 네. 맞지 않고 그대로 흘렀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 K3리그 16라운드 평택과 경주의 경기는 경기 막판에 터진 김정훈의 멋진 득점으로 승점 석점을 평택이 챙겼습니다. 정말 평...